이번에는 이영철 연구원님하고요. 이번에 이제 박정미 선생님하고요. 제가 이 선생님도 연구원이세요. 제가 다 우리 선생님들. 네, 지금 이영철 선생님은 그 해산물을 많이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해물 종류를 해오셨어요. 선생님은 지금 오늘 간장인데 특별히 고추장을 이렇게 해오셨어요. 고추장으로 헹군 아주 별미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영재 선생님, 제가 세 개를 말씀드렸는데 왜한 개를 빼뜨렸습니까? 너무 바빠서 한 개를 빼뜨렸답니다. 다음번에 세개 해올 때 영재 선생님은 네개 해오실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만드셨는지 들어볼까요? 네. 우리 레시피대로가 아, 예. 간단하고요. 전부 다 그러겠다. 그 레시피가 뭐야? 그러시겠다. 근데 저는 이제 그 통후추를 싫어해서 네. 향신료 쪽을 너무 싫어해서 그걸 네. 아주 빼버렸습니다. 예. 그걸 빼버리고 근데 또 순전히 자기 중심이다. 그죠? 네, 네, 그냥 내 먹는 거지. 먹으려고 내 만들어. 먹을 거니까. 예. 그래서 그걸 빼버리고 튀긴다 그러죠. 네. 얼른 엿다가 빼서 네. 생으로 오면은 좀 예. 처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예. 약간 식혀 그렇습니다. 가지고 생으로 하면 진이 네. 나옵니다. 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뭐든지 할때 겉을 튀긴다는 뜻이 기름에 튀기는 게 아니고요. 예, 물 펄펄 끓는 물에 팍 넣었다 건지면은 자, 여러분들 절대 실험하지는 마십시오. 뜨거운 물에 손을 탁 넣었다 하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익어버리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걸 감싸는 부분에 그 단백질이 응고가 되면서 안에 거는 잡아둬 버립니다. 그래서 잘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튀겨서 한다. 물에 튀긴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전부 기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장아찌에다 튀겨서 넣으시고, 네. 그냥, 우리가 얻는 이제 통상적인 유인균 원당 예, 넣어가지고 아주 심플하게만 간단하다 그죠?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장아찌 간장 그 소스 그것만 딱 있으면 장아찌 간장만 있으면 유인균 발효 장아찌 간장만 있으면 그죠? 이 재료만 잘 이렇게 선택은 이제 못 해요. 선택해가지고 딱 넣어주면 끝이다 그죠? 길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전복 장아찌인데요. 전복은 참 좋아하지만은 이거 한개 씻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아주 이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참 맨입으로 먹기는 그렇지만은 예, 요거 이제 굴장아찌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 좀 연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진하게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저희들이 이제 다른 간장을 이용해서 하는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곧 발표를 해드리고요. 자, 요거는 또좀 먹어보겠습니다. 굴. 아, 굴의 달콤함. 짭조름함. 조금 더 식성이 됐을까요? 이건 바다향. 어제 저녁에 만들어 놓고, 이건 오후에서 만들고. 맛있어요. 너무 달콤해요. 근데 작물을 제가 조금 먹어볼게요. 작물도 그 굴향이 빠져나와가지고요. 어우,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 굴향이 더, 아, 멋집니다. 통후추 이런 걸안 내가지고요. 그런 톡 쏘는 맛은 없는데, 나름 깔끔한 맛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멋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네. 들어볼까요? 박정희입니다. 네. 네. 앞에 세 가지 그러니까 예. 대추하고 마늘종하고 곶감은 우리 레시피대로 예. 간장 갖고 한 거고요. 예. 네. 곶감입니다. 곶감 안에다가 그 호두 아, 들어갔습니다. 호두를 딱 네. 넣어가지고요. 아주 멋지게 만든. 사실 이게 장아찌 안에 안 들어가면은 너무나 이쁜 디저트. 가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장아찌 안에 들어가서 약간 풀렸습니다만은 그래도 빼먹는 재미가 있는 곶감 장아찌, 네. 그쵸? 요거는 예, 많이죠. 마늘종 장아찌가 되겠습니다. 예, 오, 이거는 굉장히 열성이겠다, 그죠? 왜냐하면 맞아요. 새우까지. 마늘도 열성인데 새우까지 새우까지. 열성으로 딱 네. 해가지고 만들어 놨고요. 요게 분명히 환기가 들어갔을 예. 것이고, 예. 요거는 대추. 이거는 대추에는 예. 안에 예. 은행하고 그 아몬드하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몬드. 예, 요거 아몬드고요. 요거는 은행. 은행인데요. 이거 대추씨를, 이거 대추씨를 작가님이 안 아주, 그래도 이거 너무 궁금해 하던데. 예, 대추씨를 아주 기술적으로 뺐습니다. 예, 이거 상처를 안 입히고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빼셨어요?
지금 여기서 시범을 보이라고 나중에 따로 가르쳐 드릴게요. 따로 알려 주신답니다. 따로 가르쳐 드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요 앞에 끼기 좀 네. 특별한 겁니다. 이거 예, 뭐냐면 사과입니다. 예. 아, 사과를 가지고 발효시키면은 예. 나 40초 만들면 건져 놓잖아요. 네네네. 이걸 어떻게 한번 해볼까 싶어서 예. 다 말렸어요 건조기에. 아 말렸고. 사과 근데 어떻게 동글동글하게? 이제 모양을 동글동글 갈아갖고 우리 하잖아요. 아 예, 요렇게 식초, 만들었네요. 식초 이제 만들고 나면 사과 찌꺼기 남잖아요. 예예. 예. 그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요 모양 만들어갖고 말려가지고 예. 지금 고추장 이걸 사과. 우리 요리 레시피대로 해가지고 하니까 예. 좀 맛이 조금 그간 것 약한 맛이 들었어. 만든 고추장 있잖아요. 네네네.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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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고추장만 버무려 넣은 겁니다. 근데 아. 굉장히 맛있어. 아 예. 이건 이거는 이제 꽃감은 스님이 레시피대로 이 간장에 해서 일단은 했는데 예. 예, 예, 예. 원래 꽃감이 고추장 1위 해야 맛있거든요. 예예 예, 맞습니다. 예예예. 예, 예. 이제 꽃감. 예예예. 예, 예. 예예. 아 특별한 오늘 두 개 완전히 그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나왔는데요. 제가 조금씩 한번 맛보겠습니다. 야, 아몬드를 가지고 대추는 애들이 빼버립니다. 이거 애들 하면 잘 안 먹거든요. 근데 대추가 보혈 작용을 해주는 아주 좋은 근데요. 대추씨하고 대추하고 같이 구우면 안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추씨를 산조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불면 있는 사람들 맞아요. 예 몸에 네, 몸이 냉한 사람들 네. 불면 있을 때 그걸 구워서 이제 딱 달여서 먹으면은 몸이 따뜻하게 되면서 잠이 잘 오는 그런 겁니다. 자 그거는 조금 그 레시피에다가 예. 식초를 조금 더 가미했어요. 조금 예, 예, 예. 좀 산뜻한 맛을 내려고 조금 더 가미했습니다. 아, 마늘 향이 쫙 돕니다. 색깔 낸다고 식초는 좀 드릴까요? 잘 안 먹. 어디 식초 갖고? 아, 색깔이, 어디 식초 갖고 했습니까? 예, 너무 좀 거예부류 해 갖고 어디 식초? 예예예 예, 예, 예. 아, 예. 제가 영철 쌤 안 드실 줄 알고 얘기해 봤습니다. 역시 이거 체질이 안 맞거든요. 저 영철 쌤 참고로 몸 뜨거운 체질인데 지금 벌거스름 하잖아요. 그렇죠? 새우의 향이 싹 돕니다. 장아찌인데요. 그 고기의 향이 들어가 있는 장아찌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과를 이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둥글게 만들어서 요거 식초 만들고 남은 거라고 해요. 그것만 먹으면 조금 퍽퍽해서 매실 장아찌하고 같이 해놨거든. 두 개를 같이 먹으면 맛있어. 물 말아 먹으면 한 개도 안 퍽퍽하겠어요. 예, 아니고 매실을 같이 약간 먹으시면 안 퍽퍽합니다. 아, 매콤하고요. 예. 얘는 호감입니다. 아우 너무 커다. 안 드시대요. 안 네. 예, 알겠습니다. 호감 맛있다. 모두가 전부 다 일품입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작품 만들어 놓고 먹으라 그러면 헛들이기 싫어 가지고 어디부터 먹을까 밑에부터 빼먹다가 다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 이거 이제 있는 레시피를 가지고 넣어도 특별한 맛이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아주 멋진 작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